정신이 좀 들어? 여기 어디예요? 병원이야. 당신 낙골당에서 쓰러졌잖아. 기억 안 나? 내가 뭘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줘야 당신이 덜 괴로울까? 당신이 원하는 거면 뭐든 다 할게. 뭐든.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서. 근데 당신 얼굴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 얼마나 고생만 하다 갔는데 그 불쌍한 사람 있고 내가 내 행복 찾아간 거 용서가 안 돼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 그 사람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거야.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당신이 괴로운 건 알지만 나까지 밀어내지 마. 우린 부부잖아. 내가 이렇게 당신 손잡고 당신 괴로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줘. 당연히 가야지. 내가 와서 잘 보살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게. 누군데? 순영이 신랑. 순영이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좀 와서 순영이를 보살펴달래. 순영이가 병원에 왜 있어? 어디가 아픈데요? 자세히 말은 안 하는데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았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일단 가보면 알겠지 뭐. 아, 저, 그럼 나랑 같이 가, 엄마. 모란 씨도 가게? 홀몸도 아닌데 괜찮겠어? 순영이가 아프다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있어. 걱정하지 마. 조심해서 갔다 올게, 동수 씨. 그래, 그럼 어서 준비해. 한서방 전화 받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너? 그래 몸 좀 괜찮어? 네 괜찮아요.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네가 쓰러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와봐. 사실 네가 좀 무리를 하기는 했지. 세빈이 그것 때문에 뱃속에 잘못됐지. 딸기 교통사고 났지. 네가 안 쓰러지는 게 이상하지. 에휴, 걔는 그래도
네 몸은 네가 돌봐야지. 이렇게 쓰러질 정도로 무리를 하면 어떡하니?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죄송해요. 너 진짜 많이 아픈가 보다. 얼굴이 말이 아니야. 그러게. 너 무슨 다른 일 있는 건 아니지? 아유, 다른 일이 뭐 있겠니? 딸기도 다 낳았겠다. 이제 한 서방하고 하하호호 깨가 쏟아지게 살 일만 남았지. 그렇지 않니? 너 왜 그래? 순영아. 얘왜 그래? 순영아. 애미는 혼자 병원에 있는 거야? 외숙모님하고 모란씨 오는 거 보고 왔어요. 저하고 같이 있는데 너무 괴롭다고 하세요. 일을 어쩌면 좋아. 오죽했으면 전 남편 납골당까지 갔겠어. 거기가 어디라고. 그걸 옆에서 보는 아본 마음은 오죽했겠어. 아직 주민 연락 없어요? 아직 없어. 이 녀석이 어디서 뭐 하는지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주명아, 인서가. 할머니. 아이고, 인서가 어딜 돌아다니다 이제 온 거야. 할미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죄송해요. 왜 그랬어? 왜 그런 짓을 했어? 안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그 짓을 했어? 왜?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 아이고, 우리 성주 얼마나 고생이 심했어. 아가, 어때 밥은 먹었냐? 할머니. 그래, 울어. 실컷 울어. 마셔봐. 정신 좀 들 거야. 정신 차리고 내 말 잘 들어. 내일 고실장이라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나를 만나게 해줘. 일단 그 사람 만나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들어야겠어. 그리고 나하고 같이 변호사 만나자. 네. 여기서부터는 절대 반칙은 안 돼.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거야. 책임질 건 지고, 보상할 건 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면 지고. 그 대신 내가 옆에 있으니까 겁먹을 거 없어. 앞으로 무슨 일이든 너하고 같이 나눌 거니까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 우리 같이 기운내자. 새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사람 지금 병원에 있어. 병원엔 왜요? 아무래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거야. 왕서방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가다니. 아휴, 불쌍한 우리 엄사가. 내가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데 순영이 넌 얼마나 심장이 찢기는 일이겠어. 그런 일이 안 쓰러지면 그게 이상하지. 그렇게 죽고 못 살던 남편을 저 세상으로 가게 한 인간인데 가족으로 매일 얼굴을 보고 살았으니. 그렇지만 너네 신랑도 참 마음이 지옥이겠다.